자, 보겠습니다. 이건데, 자유시장 캐시 아이템 판매 종료 및 11월 23, 목 자유시장 종료 안내. 야, 11월 23일날 이제 자유시장이 없어지네. 11월 23일날, 이게 없어지네요. 이게 오늘 올라온 거야, 5시 10분에. 예, 오후 5시 10분에 올라온 거고, 조회수가 13,000인데, 자, 봅시다. 2017년 11월 23 목 패치로 게임 내 거래 시스템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유시장 서비스가 종료되며 11월 13일 월부터 자유시장 이용에 필요한 캐시 아이템 판매가 종료되어 안내드립니다. 자, 용사님들의 편리하고 원활한 거래 활동을 위해 개편된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자, 거래 1번. 자, 우리 백부사 감사합니다. 한 개. 나름님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거래 활동 개선 예정상. 어디 갔어? 1번. 거래 수수료 통일.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위해. 야, 비정상적 거래를 방지하냐는 게 무슨 소리야? 야, 이게 설마 수수료 얘기하는 거야? 어? 아니, 뭐, 결정사 그러면 NPC 하겠지. 야, 이거 수수료작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수수료작이면 안 돼, 이거. 야, 생각을 해봐라. 아니, 자기들이 수수료를 존나 웃기네, 이거. 야, 생각을 해봐. 진짜 얘기해줄게.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수수료작. 야, 상점 거래 수수료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게 비정상 거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수수료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선 쉬면 그게 비정상적 거래라니.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니지 않을까? 문제 있지, 이거는. 그쵸? 그 일상, 야, 그럴 수도 있겠네. 원기영님, 예. 뭐, 아무튼, 이거에 대한 뭐, 해명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상점 튕기는 거, 그거, 못 고쳐서 이렇게 자시 없애는 거야, 설마? 약간 예전에 그랬잖아. 그 디렉터 분께서, 못 고치는 건 다 없애겠다고. 실화야, 그거. 못 고치는 거는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거래시장 일원화, 이원화된 거래시장 사용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아, 이거는 뭐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경매장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경매장에서 사고팔고를 많이 하지 고용상점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지.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그쵸?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매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산해존님 고맙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경매 3번입니다. 경매장 편의성이 개선. 자, 시세 기능이 추가되어 최근 경매장에 거래가 완료된 품목들의 물품 상세와 거래 가격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거네. 이거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건데 뭐 이거 리니지에도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자, 찜 기능이 추가되어 판매 및 시스템의 물품 중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찜 목록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택배도 똑같아요, 수수료자. 택배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이건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자, 경매장의 검색, 판매, 구매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자유시장 없애는 거는 딱 메이플의 의도가 하나네. 어차피 경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유시장을 없애자. 야, 이런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원기형님 자유시장을 굳이 어차피 없애실 거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없앨 거면은 그냥 좀 약간 유저들이 좀 이렇게 그 있을 수 있는 공간 마비 같은 거 말고요. 마비는 거기가 이제 거기는 뭔가 만들고 막 사고 파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만남의 광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마빌이 솔직히 마빌, 만남의 광장은 아니고, 거기는 연금술, 뭐, 채집, 채광, 이런 데 하는 곳이니까, 뭐 약간 만남의 광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헤네시스는 좀 아닌 것 같고, 최대 보유, 이거네요. 4번. 최대 보유 가능 매수 확장입니다. 고가 아이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캐릭터당 최대 보유 가능 매소가 확장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얼만지는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최대 보유 가능 매소가 얼만지 나왔습니까?
결전에서 콜리터는 뭐 어딘가에 처박히겠죠, 뭐. 골드 비치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직장 잃었네, 한순간에. 아. 야, 씨발, 한순간에 직장 잃어버려서 걔네들 불쌍한 것들. 나 앉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 골드 비치가 한순간에 그지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땅 투기는 잘해야 되는 거야. 골드비치가 슈발, 골드비치가 자유시장에 땅 산 거 아니냐. 어? 여기다 땅 산 거 아니야, 여러분들, 땅. 땅 투기 잘못해갖고 이제 쫓겨나네. 자, 자유시장 전용 캐시 아이템 판매 종료 안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유시장 전용 캐시 아이템 환불에 대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떼님, 영수빈님, 한계씨, 팬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매 종료 전 구매한 자유시장 전용 캐시 아이템은 11월 23일 목 점검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써있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유시장 전용 캐시 아이템은 이제 부엉이 같은 거 이제 뭐 어떻게 환불해주겠지. 몇 프로 환불해주려나? 그리고 판매 캐시, 이제 당연히 고용상점 같은 건 다 없어지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 상점 다 없어지고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고 하네요. 야, 이제 11채 5분방을 못 가네. 그러고 보니까. 11채 5분방을 이제 못 가네요. 그쵸? 아, 어이가 없네. 근데 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메이플은요 진짜 이번 겨울방학이 고비가 아닐까 싶어. 어차피 하십분 다 하겠지만은 이번 겨울방학 때 메이플이 뭔가 진짜 얼리미티드 약간 레전드 패치 그런 급으로 뭔가 나와줘야지만 메이플이 또 상승세를 또 올라간다고. 진짜로 완전 뭔가 한번 딱 진짜 이번이 최고여야 돼. 최고점을 또 한 번 더 찍어 올릴 수 있는 게,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짜 제대로 한번 조졌어, 패치. 아니, 편의성이 생기는 건 좋은데, 존나 자꾸 뭘 없애잖아, 메이플이. 원래 있던 것들을 없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모험가 직업군이, 이제 너무 인기가 없네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어, 이러다가 진짜. 모험가 직업군, 뭐. 인기가 너무 없네요. 요즘에 뭐 다 영웅하고. 그거 다 삭제해버리겠어. 뭐 오늘 뭐 두 번째 팩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형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님, 이번 겨울방학 패치 진짜 믿고 있습니다. 형, 저도 이제 힘들어요. 저 진짜 메이플 이거 바지 끄댕이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형님. 예? 이번 겨울방학 때 뭐 없으면 저 진짜 이제 끝입니다. 저 이제 안 합니다, 진짜, 형님. 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메이플로. 나 이번 대회 복귀가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맞잖아요. 인정하죠, 여러분들?